자, 합시다. 끝부터. 생각보다 작지 않냐? 박스가? 게임이랑 설명서. 매트. 매트가 깔아볼까? 근데 이게 딱 그 드럼 들어갈 크기면. 이미 딱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설치하기 좀 그 초보자들은 어렵지 않을까? 사실 저도 안 해봐서. 이거는 부품들인가 보네. 이게 일단은 얘가 골격이잖아. 이거 뭐 박스랑 붙어있어. 이거 박스랑 끊으세요, 여러분. 스틱 여기 달려있네. 아, 그쪽에 있구나. 손 조심하시고, 여러분. 다 끊었다. 조심하세요, 이거 이렇게 분해가 되네, 처음부터. 컴팩트로 박스 끌. 부품을 한번,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근데 뭐 기능이 뭐 없다. 메트로놈하고 거의 그런 것 같겠어. 드럼 소리밖에 없구나. 인아웃하고. 핸드폰이네. 야, 이거 되게 귀엽다. 오, 야, 페달이다. 아래 스프링도 달려있잖아. 빵빵한데? 흐물흐물할 줄 알았더니? 실제로 밟아봐야긴 해야 돼. 얘 나머지 하드웨어, 뭐 의자네. 하이에, 뭐 라이브, 핑벌 이런 거네. 온다 케이블. 자, 먼저 의자부터 하겠습니다. 의자가 제일 간단하니까,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사실 이거 지금 여기,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막 베일 버렸거든. 아, 그래?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더 풀어야 되지, 그렇지. 그래도 너 대충 보면 다 알지 않냐? 그렇지. 아, 그렇죠. 어느 정도 뭐 구성이야, 뭐 비슷하니까. 순서를 어떻게 해라. 그래도 한국어로 해놨네. 그렇지. 한국어가 있어. 어디 외국 기업과 샀으면 외국어로 써있다고. 이거 드럼키도, 여기 같이 있네. 드럼에서는 필수입니다, 저거. 요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렇지. 네, 설명서 이렇게 있어. 그림 보고 맞추시면 돼요. 한국어 버전도 있어요, 뒤에 보면은. 아, 네. 영어도 있고, 한국어. 영어도 있고, 이게. 1번, 하이헤드 조인트와 탑원, 탑투 스탠드 받침을 조립합니다. 네.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거? 이거랑 맞추라고? 네, 이게 바닥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바닥하고 이거는 그치. 이제 나중에. 그치, 조이면 되는 거지. 나중에. 얘도 꽂고. 맞고. 네. 생각보다 쉽다. 금방 하겠네. 크기도 작고 해서. 뭐 어렵진 않겠네. 이 봉 4개를 꽂으라는데, 여기? 하이엔 로드와 심벌 로드, 스네어 암. 위치상은 여기가 맞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 같은데. 그럼 여기 안에 뭐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스네어 같은데. 이게 스네어고. 얘는 심벌이네.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 하이엔이네. 얘는 따로 달아야 되는 거네, 그럼. 뭔가 봉을 이거 안 깠나? 여러분, 이 친구가 잘 치는 드러머인데 전자드럼을 몰라요. 이것도. 이게. 올라가나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걸 낮춰야 되는, 풀어가지고. 이걸 내려야 되는. 그 낮춘 높이가 너무 낮지 않나?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사이즈가 그치. 이게 맞긴 해요, 지금. 이거 안 좋으시냐? 여기 앞에도 있어요. 그래? 이게 뭔가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나도 보니까 계속 이게 나오려고 그러네, 안 되면?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착하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기역자로 된 드럼키가 있는데 그런 걸로 했으면 좀 편했을 것 같아. 그럼 좋은 걸 넣어주지 않았겠지? 비싸긴 해요, 그게. 이거 원래 뭐 하나 있지 않았어요? 이거 원래 하나밖에 없었나? 이거 하나를 더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 봐. 얘를 뽑아서 얘를 넣어야 돼. 따라갑시다. 저희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못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와 같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방금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날로그 악기가 더 쉽네요. 전자드럼 저것도 어렵네.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봉 3개를,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4개인데 왜 3개만 있지? 하나는 스네어 같은 때 같은 거예요. 나머지... 일자로 된 거 3개가 하이햇이고, 짧은 거면은. 이게 하이햇 같아요. 그게 하이햇이고, 나머지 심벌. 심벌이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 저 통통하네. 아, 이게 이거야? 이게 안에 숨어 있었네. 미안, 나 또 의심했다. 그래, 대기업에서 만든 거잖아, 그치? 네. 대기업에서 만든 건데, 씨. 이게 근데 여러 가지로 좀 조여야 될 게 많아서 손이 많이 가긴 하네요. 그건 그치. 자, 심벌 이렇게 하고, 3번이 스네어랑 탐. 플로우 탐을 이제 연결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일자로 여기 돼 있으니까 반대로 꽂아야 될 것 같아. 반대로 되나, 이게? 빼봐. 더 조여진 거 아니에요? 그러네? 여러분, 저희 더맨더맨 아닙니다. 더맨더맨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바보 아니에요. 이쪽에다가. 아까 드럼키가 혹시. 거기. 드럼키 잃어버리시면 여러분 조립 못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럴싸한 거 같은데? 점점 이 세팅이 나오니까. 생각보다 막. 야, 플로텀도 나름 그래도 이렇게 뭔가 쟁반같이 잘 나왔네.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이것도 내구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 되면은 라면 받침으로 쓰기 대경이니까 45만원짜리 45만원짜리 라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드럼을 업그레이드 될 때 입문자분들이 쓰시는 거니까. 그리고 플로어탐을 여기다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데 더 풀어야 되나? 이건 그냥 집어넣는 거 같은데. 근데 안 들어간다?
아니 저쪽 나사를 여길 좀 풀어줘야 되나? 안 들어가니 갈리는데요? 숫자들하고 있어야 돼. 일단 그 탐은 일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고 심벌을 이제 꽂아야 될 차례. 심벌. 아 크기가 다 같아요? 아 여기 써있네요 뒤에. 여기 보면 ID라 쓰면 이거 아, 라이드. 라이드고요. 뒤 알파벳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센서가 다 다를 거라서? 네네 소리가 다를 거예요 아마. 네 CR 크러쉬. 여러분 드러머도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의심이라기보다는 세팅 과정에서 제대로 세팅한 건지 이게 추구하고자 하는. 아 여러분 십자를 푸니까 탐 저기 이게 좀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는 뭐냐? 이게 이제 그 저기 이거 컨트롤 박스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 박스를 닫으면은 그래도 금방 되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냥 뭐 지금 몇 분 지났나요 우리 촬영한 지? 23분? 한 30분? 30분도 안 걸릴 것 같긴 해. 이게 좀 손 대줘가지고. 그렇지. 사실 이게 이렇게 조립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높이 조절까지가 그치 끝인데 그게 좀 걸릴 거예요. 나만 이제 그 사운드로 연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스틱 꽂이는데 아, 이거 그것도 맞아 꽂아야 되는데 아 얘 아답터구나. 아답터 너무 귀여운데? 이게 벨크로 밴드 같은데 아마 선 정리할 때 쓰는 그런 거 아, 어 그런 거보다 마지막에 이거 정리하라고. 이게 그 핵심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연결이 되고요. 알파벳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T3, 뭐 SD, HHP 뭐 이렇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를 먼저 여기에 머리 쪽에 약간 그 옛날에 그 매트릭스 연결한 거 같잖아. 이렇게 접속할 때 이걸로 하잖아. 저는 저거 보고서 옛날 모니터 생각했거든요. 야, 이씨 나보다 어린데. T1, 야, 탐2면 이거냐? 탐2가 이거. 이거야? 탐1, 탐3. 보통 뒤에 다 써 있어서.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요 나사도 있네. 아, 여분 나사도 좀 줍니다. 네, 여분 나사도 줍니다, 여러분. 일단 쓰레기 한번 정리하고 위치 잡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3위에서 나온 전자드럼. 한쪽에서는 드럼을 열심히 세팅 중이고. 야, 페달을 이거 꽂아야지, 이거. 아, 네. 아직 위치 조절이 안 되고. 아, 오케이. 이 친구, 너 키가 180 아니야? 183이네? 184. 네, 184인데 작을 수도 있겠네. 높이 올리면 되긴 해요. 아, 괜찮대요. 정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처음에만 이렇게 좀 그러지 다 세팅이 되시면 뭐 또 옮기실 게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다 하고서 이걸 이대로 접으면 되긴 하더라고요. 아 또 뭐야? 또 뭐야? 아 야 우리 바보짓 했어. 이걸 안 꽂았네. 저희 왠지 저희 왠지.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연결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카페트도 있고 이 정도면은 구성 괜찮은데? Nope. 아, 손을 꺼버렸네요. 네, 볼륨을 네. 오 벨로시티가 된다고? 그럼 이제 살짝 소리는 이거 하나네? 이런 것도 있고 아 소리가 좀 있네. 그럼 사운드 프리셋이 많네요. 어, 생각보다 많네. 아, 여기 메트로놈 기둥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근데 이쓸분 다 있네. 그러니까 가벼운 연습 정도는 괜찮겠네. 연주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렇죠. 딱 입문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벨로시티가 있어서 작게 쳤을 때도 작게 나고 세게 쳤을 때도 세게 나고 이게 좀 장점이에요. 이 디테일이 있구만. 근데 얘만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반응이 나서 그러면은 일단 좀 조금만 더 만져보자.